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마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역마살이 만들어지고 그 역마살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생활 속에 쓸 수 있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마살, 흔히 그냥 살이 끼었다 하죠. 살이 끼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살 끼었다 이러면 아 당신은 무슨 살이 끼었다 무슨 살이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살이 끼었다는 것이 흔히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어떤 글자끼리 서로 포개지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니까 불편해서 깎아버리든지 아니면은 끼워버리든지 안 그러면 깨버리든지 이런 어떤 그 조건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 일종의 살이다. 그러니까 둥근 그릇하고 사각 그릇을 서로 포개려면 잘 포개집니까? 안 포개집니까? 잘 안 포개지겠죠, 그죠? 잘 안 포개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각 그릇을 좀 깎아서 둥글게 만들든지 아니면 둥근 그릇을 파서 좀 크게 키우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깎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포개질 수 없을 만큼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옆에 따로 떼서 두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글자와 글자끼리 또 조건과 조건끼리 서로 맞지 않아서 다른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 이것이 일종의 그 사례에 의한 작용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흔히 이제 궁합을 볼 때 우리가 띠와 띠끼리 어떤 아 당신하고 나는 상충살이 끼어서 안 된다더라. 뭐 원진살이 끼어서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 궁합 같은 것을 볼 때 흔히 살이 끼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궁합에서도 우리가 살이 끼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면 뭐해? 헤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면 시들하고 헤어지면 그 이상한 궁합이다 이거예요. 이상한 그래서 헤어지면 보고 싶은데 같이 또 옆에 붙으면 뭐예요? 잘 포개지지 않는 그릇.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인자가 상대방이 가진 것과 잘 맞지 않다. 이런 어떤 뜻에서 주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살입니다. 살. 보통 이제 흔히 어떤 우리 어떤 별을 타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흔히 어떤 별. 그래서 이제 별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운명, 타고난 운명 속에 가져온 여러 가지 인자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일컬어서 하는 말이 별성자입니다. 그들은 별성자를 예를 들어서 뭐 문창이다라고 하는 문창성이라고 하거든요. 문창성. 문창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글과 학문이 창성을 할 수 있는 글을 별을 가지고 있다. 뜻인데 그래서 흔히 이제 별성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팔 타고난 어떤 그릇에 드러난 어떤 인자, 씨앗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좋은 어떤 뜻으로 쓰여질 때는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 신이라고 합니다. 신. 신. 그래서 신이 좋은 신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길신. 좋은 어떤 좋은 신의 작용, 숨은 신의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보면 사람이 잘 풀리려고 하면 뒷고울 야시가 뒷고울 야시가 누구냐 이거예요. 숨겨놓은 애인은 아니고, 그죠? 그 뒷골 야시가 누구겠느냐. 바로 뭔가 이상하게, 숨어서 뭔가 일일이 풀려가게 하는 뭔가 작용하는 그 에너지나 힘이 있더라. 그런 어떤 긍정적으로 좋은 뜻을 주는 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우리가 신하고 개념이 다른데, 역학에서 대체로 그 신살이라는 글을 쓸 때는 대체로 좋은 작용을 많이 해주는 것을 신. 그 다음에, 오히려 나쁜 작용을 많이 해주는 것이 주로 이제 흉살. 흉살이 나쁜, 우리 흉이 있다 이렇게도 하고 흉살이 끼었다 하고 하죠, 그죠? 그래서 뭔가 흉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신체상에서 뭔가 상처가 있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흉이나 또 뭐 흠이 있다 이렇게 하죠, 흠. 뭔가 빠졌다. 제 모양이 아니다. 그 다음에 흉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흉인데, 흉살이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좀 흉한 작용이 많은 것이 보통 이제 이렇게 살로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글자를 다 와서, 물론 살자를, 뜻을, 문자를 달리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뭔가 압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이 조건대로 뭔가를 좀 다른 식으로 풀어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대체로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신살이라는 것, 신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운명을 해석할 때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 귀인 같은 별이 이런 것을 보통 귀인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저희 귀인 뭔가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그 귀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인이 있어서 아 잘 된다 하더라. 동남간에서 귀인이 온다고 하더라. 흔히 그 운세란 보시면 있죠. 그래서 그 운세란에 보면 귀인이 출현한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작용을 해주는 어떤 신의 개념으로서 보통 이 귀인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살은 뭐냐? 대체로 좀 부정적인 의미다는 거죠. 무슨 살 이렇게 해서 잘 안 된다. 나쁘다. 이런 뜻으로서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과 살에서 요새는요, 이제 이게 은흑 경계가 무조건 좋은 작용을 한다. 무조건 나쁜 작용을.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오히려 이 살도 잘 쓰면 오히려 그 흔히 있는 뭐 신보다 더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길을 가는데, 귀인이 있다, 뭐 이런 인식의 어떤 신이 있다면 아주 평평하고 좋은 길이 있다. 또 좁아졌다가도 금세 길이 넓어진다. 이런 식이라면 살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길로 치면은 막 자갈마당이든지 자갈밭이든지 안 그러면 뾰족뾰족한 돌이 있어서 걷기가 불편한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불편한 모양을 주는 것들을 잘 쓰면 이 돌뿌리 이걸 갖다 그대로 그냥 잘 뜯어 쓰면 뭘 쓸 수 있습니까? 우리 고기를 자르거나 뭔가 자르고 끊는 데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르고 끊는 데에 쓸 수도 있는 어떤 무기가 돼요. 살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살을 잘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가 타고난 어떤 운명이나 인자를 아주 훌륭하게 발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작용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직업적으로 자기를 빨리 발전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뭐 역마살을 주로 다룰 겁니다만은 자기가 타고난 팔자가 예를 들어서 도화살이다. 도화살 들어보셨죠? 예. 도화살은 뭐냐면 역마살하고 이제 쭉 같은 어떤 그 띠와 띠 예를 띠와 해 뭐 이런 것을 만남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도화살인데 이 도화살이 뭐냐면 옛날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속살을 살짝 드러나게 해서 조금 얼굴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남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재주나 특기를 가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주나 특기의 별인데 이것이 보통 살림을 살고 가정에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자꾸 뇌를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림에만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그 장사나 일을 함으로써 대체로 옛날에는 도화살에 끼면 좀 천한 것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어떻느냐. 어찌됐건 막 남의 시선을 많이 모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길 가보면 막 무슨 뭐 풍선 쫙 걸어놓고 그 밑에 뭐 있습니까? 이 짧은 치마 탁 입고 막 춤추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그죠? 그 시선을 모으기 위한 어떤 동작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남들보다 뭐예요? 좀 부족한 것을 뭐 어떤 재주를 피워서라도 자기한테 시선이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요새는 뭐냐면 도화살이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데는 그것이 도화살이 불안함을 주더라도 인기를 이루는 데는 또 최고더라 이거 인기를 자꾸 드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좀 단장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죠. 거울을 많이 본다든지 자기가 단장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도 많고 또 애써서 단장을 안 해도 이렇게 남들 눈에 잘 띄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뭔가 아주 끼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그 끼가 아주 그 끼가 있다. 그리고 그 끼가 있어야 요새는 잘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끼가 있어야 뭔가 남들의 재능을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재능이 발휘되고 또 그것이 결국 인기를 모으면서 오히려 자기가 빨리 번창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번창하는 어떤 힘이 오히려 뭐냐면은 이 도화살이다. 예. 그런 것처럼 옛날 과거 사회에는 이게 도화살이 있으면 아, 이 나쁘다 이거죠. 집에서 가만히 살림이나 살고 그냥 그 아내의 덕을 지키고 뭐 여염집에 그 처자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 좋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냐? 예, 오히려 예, 집에서 덜 앉아가지고 하, 살림 잘 살고 이래봐야 공이 빛나요 안 나요? 예. 그 서방님 들어와가지고 예,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뭐 살림 살고 살림 자기 막 그냥 등이 휘도록 그냥 방 닦아놓고 뭐 해도 하루 종일 너는 뭐 했노? 이래. 도대체 뭐 하노? 밥? 예? 그 딴 데 나가면 이래 저 나무지 가서 밥통 보면서 너 그 친구 저기 있네. 얘라 이 밥통아 이러세요. 그렇게 뭐냐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활동운이 없음으로써 오히려 더 뭐예요. 자기 역할이나 입지가 약해진다는 거죠. 예,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밖에서 뭡니까? 활동을 해서 뭔가 부지런히 이 뭡니까? 가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이럴 때에 오히려 그 도화살이 적당히 있는 것은 좋다는 거죠. 도화살이 너무 거듭하여 있으면, 이것도 뭡니까? 오히려, 예, 가정에만 완전히 몰두할 수도 없게 만드는 별이 되어서, 이게, 예, 아주 부정적인 작용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도화살이 하나쯤은 있어야, 예,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따라 해석은 달라요. 해석이 다른데, 이 담장 밖에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완전히 그냥 밖에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 예, 담장 밖에 있으면. 그 담장 밖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 사주를 볼 때 연월일시에서 시에 도화살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태어난 시가 있는 사람 도화살이 있어서 담장 밖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방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뜰 안에다가 뜰 안에 꽃을 피워놨다 이거죠. 예, 뜰 안에 꽃을 피워놨기 때문에 그 작용력이 뭡니까? 훨씬 덜하고, 예, 안방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인기, 예,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아, 이게 살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뜻, 나쁜 뜻 같이 가지고 있구나. 아,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과거와 현대 사회에서는 그 살의 적용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제 역마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 흔히 우리가 사람들이 그 한자리에 있지 못하고 직장 들어가면 2년 있으면 때려치우고 나와서 또 뭘 하고 있고 그거 하다 또 때려치우고 또 때려치우고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어느 날 가보면 뭐 우리 빵 장사하다가 어느 날 가보면 과일 장사하고 있고 어느 날 가보면 뭐 예? 신발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내도록 활동하는 분야가 자꾸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예? 한 자리 가만히 앉아서 뭘 잊지 못하고 내도록 그냥 막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죠. 예, 돌아다니는 친구. 저 친구는 뭐가 끼었나? 역마살이 끼었나? 그 역마살, 그죠? 역마살이 끼었나? 왜 저렇게 싸돌아다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요, 역마살이 끼어 있으면은 오히려 그 부모 곁을 보통 지키지 못해서 보통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줬어요. 예. 그래서 역마살이 끼니까 객지로 나가버리더라, 이거죠. 객지로 나가서 거기서 생활 터전을 잡고 살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 어떤 흉으로 보았던 것이 객사할 사람이다. 즉, 객지에 나가서 죽을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그 객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흉이었어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똑똑한 놈은 다 밖으로 나가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약간 멍한 사람이 이 부모 곁에 지키거나 부모 하는 일을 거두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마살이 원래 그 글자 자체는 원래 좋은 뜻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현대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도 많이 가진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역마살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역마살의 적용이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 역마살은 우리 12신살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나오는데요. 흔히 이제 띠에서 삼합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저 삼재를 따질 때 삼합 이런 거 들어보시죠. 예, 삼합이 된다더라. 삼합이 된다 했을 때 예, 원숭이 쥐용 그죠? 원숭이 쥐용 예, 이렇게 요 글자들은 서로 무리지어서 비슷한 궤도 운동을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삼합 예, 세 글 하나 글자 세 개죠 그죠? 그 셋이서 합하여. 그래서 원숭이 쥐용이 무엇을 만나면 요 글자와 그 정반대에 있는 글자입니다. 정반대에 있는 글자가 뭐냐면 자, 이 그 세어본다면은 자, 이 그림으로 그리면 더 이해 빠르겠죠. 자축인묘 진사 그 다음에 오미 신유 술해 자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자가 돼요. 자, 이렇게 쭉 순환하죠.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 원숭이가 있죠, 그죠? 자, 원숭이하고 제일 반대편에 있는 글자는 어디쯤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죠? 이쪽으로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정 반대편이 범위되죠, 그죠? 자, 이렇게 정 반대에 있는 글자들끼리는 계절도 반대고 작용도 반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절과 작용이 반대로 이어지는데 예, 이는 뭐냐면 우리가 음력 정월달의 기운과 같아요. 그래서 정월달이고 정월달의 반대반이 뭐냐면 이게 이 계절에 뭐가 있느냐? 입춘이 있다 이거죠. 입춘 아시죠? 예, 입춘 대길 그죠? 그다음 여기에는 뭐냐면 입춘 말고 입춘 반대 입추. 그렇죠. 입추가 되죠. 그죠? 입추가 있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을 열어주고 봄을 열어주는 정반대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반대 작용을 하는 것이 오면 무언가 내가 활동 무대를 좀 바꾸든지 조정을 할 일이 생긴다. 아니면은 짐을 쌀 일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짐을 쌀 일이. 자, 그래서 이 원숭이 쥐용이 원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원숭이를 만났을 때, 원숭이를 충하는 글자를 만났을 때, 이게 범이죠. 그래서 이 범이 이제 원숭이 쥐용에게는 무엇에 해당하고, 역마살에 해당한다. 역마살. 예. 그래서 원숭이 주의 용이 뭐냐면 셋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스톱 파트너인데 예. 고스톱을 친다 해도 세 명이서 딱 세 명 맞죠, 그죠? 정족수 맞죠? 네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광팔죠, 광. 예, 예, 광 팔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딱 세 명 정족수로 이해하시고 자, 이 세 명이서 고스톱을 치는데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발로 걷어 찬다 이거죠. 이 범이 원숭이를 이게 반대에 있어서 걷어 차버리죠. 그죠? 그죠? 이게 초봄에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만물이 싹을 틔우고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근데 가을, 초가을은 어떻게 돼요? 이제 떨어진. 그러니까 서로 반대작용이 심하다 이거죠. 그런 반대작용이 심하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먼저 이렇게 폐를 갈려고 착착착착착 치고 있는데 누가 탁 털쳤다 이거예요. 털치면 어떻게 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겠죠, 그죠? 그럼 못 치면 계속 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새로 다 접어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계속 그냥 쳐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된다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아, 뭔가 이 반대 글자를 만나니까 계속 내가 이 자리에서 뭡니까? 패를 갈릴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 패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옆집을 가든지. 뭔가 옮겨갈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마와 같다는 것이다. 예, 아시겠죠? 자,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역마살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예, 뭐냐면 예, 통신, 역마살이라는 것을 실제로 옮긴다는 이사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의 뜻도 있어요. 조정. 예, 조정의 뜻. 그래서 이제 이 화투로는 못 치니까 이제 이 화투는 그만 치고 그러면 다른 걸 트럼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내용물을 바꾸게 하는 어떤 조정 요소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어떤 작용이었냐면 통신 작용도 해요. 통신 그 다음에 먼 곳에서 오는 소식 뭐 물론 통신이 먼 곳에서 오는 소식이겠죠. 예, 소식인데
그것 때문에 한참 폐를 가르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전화가 왔다 이거죠. 전화가 왔는데 여보 빨리 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하고 계속 칠 수 있어요. 함 치려고 하다도 자꾸 신경 쓰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가하고 있는 어떤 동작에 자꾸 방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쪽에 관련된 볼일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전화가 오면 할 수 없이 전화 받으면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전화 받으면서 안 되니까 전화가 자꾸 오니까 할 수 없이 뭔가 그쪽에 관련된 일에 매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역마살의 어떤 작용에 의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원숭이는 벌불 만나면 그렇고. 그 다음에, 뱀, 닭, 소. 자, 뱀, 닭, 소입니다. 뱀, 닭, 소. 자, 뱀, 닭, 소는 무엇을 만나면? 예, 돼지를 만나면. 예. 돼지하고 뱀, 제일 맨 반대쪽, 그죠? 그래서 돼지하고 뱀하고, 그죠? 반대죠, 그죠? 그래서, 예, 돼지를 만나면. 예, 그 다음, 이게, 띠입니다. 띠, 뱀, 닭, 소, 띠는 돼지, 해를 만나면. 그 다음에, 범, 말, 개. 범, 말, 개의 경우에는 어떤 글자를 반대죠, 그죠? 반대니까 오히려 원숭이가 다시 역마살에 해당한다 하는 거죠. 자, 범, 말, 개. 예,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돼지, 토끼, 양이죠, 그죠? 돼지, 토끼, 양이 무엇을 또 반대겠죠, 그죠? 예. 뱀하고 돼지하고 반대니까, 예, 뱀을 만나면 무엇에 해당하고, 예, 역마살에 해당한다. 그래서 역마살이 오면 자신의 어떤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변동을 할 일이 생기더라. 예. 그래서 이럴 때에 촌에서 그냥 아무 별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도 그냥 옛날 터가 팔려버린다든지, 아니면 거기 그 장소가 어떤 개발이 되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주변 변동으로 나도 동반해서 변동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 예. 그러니까 사랑했지만 뭐 어떻게 해요? 사랑했지만 예, 갈 길은 다르다, 갈 길 다르다. 이게 주변 변동 때문에 할 수 없이 내 선택과 무관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일종의 그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요. 예,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이미 환경은 왔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고소를 못 친다면 그러면 다른 걸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예, 자의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도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마살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역마살이 머무는 거 보니까 범, 돼지, 뱀, 원숭이, 뱀의 그죠? 이 돼지, 토끼, 양이니까 토끼, 양. 양이 뱀을 만났을 때는 이 범, 인, 신, 사해라고 하는 이 글자들 자체가 만약에 띠로서 그 사람이 태어났다. 자, 띠로 태어났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이미 자기가 뭔가 역마살을 부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열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대체로 예, 태어나서 자기 옛날 터를 지켜서 살아가는 것보다 나무 땅을 밟아서 뭔가 인생살이를 전개하게 된다. 또 성공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신사회생은 대체로 부모 곁에 머물러 있기보다 객지로 나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모 곁을 떠나가면서부터 잘 풀리더라는 거죠.